사장님, 저 우리 개인 방송에서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 독자분들에게 인사하시는 거니까 예, 마스크 벗어주시고요. 황 회장님 이번에 큰 상 받으셨는데 예. 옆에서 많이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? 예. 뭐 좀 그 상에 대해서 아니면 수상에 대해서 뭐 우리 관장님께서 주신 말씀 있으시면 그 말씀 주십시오. 아, 저야 뭐 늘 고맙고 그런 큰 상을 또 본인이 받게 되지만 우리 장애인 복지관도 받던 거나 다름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너무 좋습니다. 네, 예. 하여튼 늘 이렇게 자주 오셔가지고 자원봉사를 늘 해줘가지고 제가 그 고마움을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. 제가 받은 것처럼 아주 예. 뿌듯합니다. 예. 그리고 또 연세도 보기보다 많습니다. 지금 71세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. 예. 하여튼 앞으로 봉사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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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예. 예, 그 제9회 대한민국 나눔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어요. 먼저 그 수상 소감부터 한 말씀 해줄까요? 아우, 제가 이걸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큰 상이었지요. 근데 제가 한 것보다도 우리 고유미 봉사단원들이 그동안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 복지관에서도 그만큼 많이 관장님이나 직원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요. 그래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. 예. 이 고유미 봉사단이 그 25명의 예. 주부들로 해서 97년 1월 달에 조직을 예. 만든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예. 이 처음에 이런 고유미 봉사단을 조직하시게 된 어떤 뭐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? 처음에는 그냥 제 개인으로 86년도부터 과원이나 양원 이렇게 한 번씩 찾아뵙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. 이걸 이제 어떤 친구가 이 조직을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어 놓고 저에게 떠넘긴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맡아서 예. 운영했습니다. 86년부터? 예, 제가 개인 봉사를 하기는 86년부터 그렇게 하고 제가 보호아파트에 살면서 예.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새마을 분여회에 들어가서 도농 그 관계를 해서 이제 직접 농사 지은 거 팔아주는 것도 하고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. 예, 주로 보니까 그 장애인 단체 쪽에 봉사활동 예. 많이 하셨어요. 예. 척수 장애인 단체 그 노이조 회장님하고 어떤 우리 이제 제 밑에 총무하고 인연이 되어 가지고. 그 시작된 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. 장애인 단체 쪽에서. 예, 예, 장애인 단체 쪽에. 그리고 이제 여기 복지관도 이제 그 들어오게 됐고. 우리 경주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서포터죠. 예. 이제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여기 서포터즈 뭐 따로 회원들이 몇 분 계십니까? 예. 각 단체 25개? 19. 예. 그 각 단체 회장님들 모인 그 단체. 아. 그 단체의 이제 스포트즈의 예. 그 회장님이시고 예, 그럼 여기 뭐 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 뭐 어떤 주기로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나요? 저희들은 이제 주방에 식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. 식사 보조는 뭐 어떻게? 예, 와서 이제 음식도 만들고 이제 배식도 하고. 그러면 매일 나오십니까?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단체에서 그렇게 해가 도와주고 있습니다. 아, 예. 그리고 이제 뒷마무리까지. 깨끗이 해놓고 이게 봉사활동을 해보시니까 그러면 86년부터면 세월이 벌써 한 34, 5년 되는 거죠? 예, 그렇죠? 예. 그렇게 하시는데 해보시 우리가 뭐 봉사활동은 요즘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또 실천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 황 회장님이 느끼는 봉사활동은 뭐 어떤 건가요? 아니 남을 도와준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워갑니다. 모든 곳에서 예. 예, 그러니까 오면은 재밌고 즐겁고 예. 그래서 회원들도 각 단체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그리고 왔다 가면은 굉장히 기분 좋게 예. 예, 하루가
그리고 수상소감에서 보니까 이제 다 뭐 다른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 걸 대신 받았다. 예.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.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. 우리 그 같이 하셨던 분들에게 뭐 한 말씀 보시고 뭐 이렇게 근데 해주시죠. 제가 고임의 말만 나오면 말씀입니다. 예. 아, 예, 울컥하는 게 있습니다. 워낙 고생들을 많이 시켜가시고 예. 그러니까 어떤 날은 오전 오후 두 타임 할 때도 있고 예. 뭐 축구 경기 유소년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나왔어. 아침하고 낮하고 저녁까지 그렇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. 예. 육체적으로는 힘이 많이 든다 경우에 따라서.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힘드는 줄 모릅니다. 봉사활동하고는. 예.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전부 어울려서 같이 하니까 예. 예, 즐겁지. 아까 뭐 울컥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. 울컥하는 건 뭐 어떤 의미일까요? 이렇게 이번에 이 상도 연락이 왔을 때 이 처음 시작해서 쭉 같이 회원들하고 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하니 네, 눈물이 나가지고 예. 네. 고임에만 하더라도 97년부터니까 뭐 짧게 잡아도 23년이 넘고 긴 세월을 함께 하신 분들입니다. 그죠? 회원분들이 예. 되게 예. 제가 오늘 우리 회장님 찾아뵙고 질문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데요. 혹시 제가 질문을 안 해서 아, 나 인터뷰하면 진짜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혹시 그런 거 없을까요? 각 단체 그 봉사 단체 회장님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주위에서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4의 대통령 표창을 받을 분들이 경주시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대통령 표창이 뭐 사실 아무나 받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가족분들하고 주변에서 많이 축하도 많이 받으셨겠어요? 예, 제가 이래 할 수 있었던 것도 아저씨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 거고요. 아저씨는 남편분 말씀하시는 거죠? 예. 옆에 짝꿍이 많이 도와줘서 할 수 있었는 거고 애들도 이렇게 나오는 거를 좋아했고요. 엄마가 집에 있는 것보다 나오는 걸 좋아했습니다. 예. 그걸 가족들이 다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예. 주셔서 이제 이런 예. 게 있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는 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귀한 상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예. 고맙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